승천이 걸린 두 번째 경기는 박지탈입니다. 어? 박지탈? 근데 맨 먼저 박지탈이 누구죠? 어, 용진이! 어, 박지탈 했었네? 어. 지금부터 박지탈, 이용진 씨께 흰옷을 드릴 겁니다. 어. 이용진 씨는 갯벌에 놓인 훌라후프 안에 서 계셔야 하고 원 밖으로는 나오실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물총과 물풍선의 공격으로부터 100초 동안 아, 지키는 거야? 박지탈의 흰 옷을 지켜내면 성공! 검은 얼룩이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실패입니다. 멋있다, 박지탈.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건 어떡하냐? 앞에 세 명이 있다는 막아야 되겠다. 위로 떨어지는 거는 쳐내야 돼. 공현이 형이나 정혁이. 정혁아, 위로 오는 걸 네가 쳐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위에서 터지면 안 돼. 밀게. 어, 밀어야 돼. 세게 할 중에 밀기만 해. 센터에 눈물 흘려야 돼. 아, 그러면은 우리 공현이 형이나 사이드에 오는 걸 막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재영 씨와 백초구 훌라 밖에 나오십니다. 꽁트의 영웅들이여, 박지탈을 지켜라. 우! 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 해봤어? 아니, 야, 오빠라, 야. 실패! 총으로 따지면 500발 맞았다, 500발. 계속 던져봐, 계속 던져봐, 그냥. 끝, 전사. 각시탈, 잠들다. 자, 수석!